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혹시 관제수가 없느냐 혹은 감옥 갈 일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게 누구와 시비를 붙거나 혹은 그 시비로 작은 불씨로 인해서 크게 싸움이 일어나서 관제 송사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해서 또 감옥 가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감옥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주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면 형과 충이 있을 때뭐 형무소를 간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임묘될 때 좋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그냥 뚜렷하게 감옥 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재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살. 이건 그냥 재살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수옥살이라 그럽니다. 수옥살. 수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감옥에 간다 이걸 이야기하죠. 감옥에 갇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주에서 그냥 재살하면 이것은 유일하게 수옥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를 한자로 쓰면은 이 숫자를 쓰면은 사람이 사방에 갇혀 있다 이걸 숫자로 그럽니다. 이것을 가둘 숫자입니다. 사람을 안에 가둔다. 옥이라는 글자는 뭐냐? 감옥 옥자를 이야기합니다. 감옥 옥자. 이건 개견자를 씁니다. 개견과 사슴록이겠죠. 개와 사슴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시비가 붙고 싸운다. 이래서 감옥을 간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옥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옥살.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재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단 뭐냐면 12신살이 있습니다. 12신살. 12신살의 하나다는 거죠. 12신살. 재살을 보려면 먼저 12신살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사주를 제가 처음 공부할 때 12신살 당연히 대표 신살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달달달달 암기를 했습니다. 암기를 해서 상담해보면 다 고개를 저어요. 틀리다는 거예요. 책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 그대로를 달달 암기해서 했는데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신살을 아무리 이걸 봐도 이건 틀리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치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오히려 12신살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줘가지고 이것만 갖고 제가 6개월 이상을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12신살이 대표 신살이구나. 아주 중요한 내용,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 서점에서 보는 12신살, 또 일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맞지 않고 괜히 공포감만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12신살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재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살, 아니 겁살, 첫 번째 겁살이 나옵니다. 재살이 있습니다. 재살. 오늘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천살. 그 다음에 지살 이렇게 나옵니다. 지살. 연살 이렇게 나옵니다. 연살. 그 다음에 월살. 망신살. 장성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환살, 영마살, 영마살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육해살, 육해살, 그 다음에 화계살. 12신살은 반드시 다시 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12신살이 대표 신살이구나. 이제 저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에 바로 재살이 있는데, 분명히 수옥살이고 좋지 않아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안 좋으니까 이 대운에 두르면 상담할 때 큰일 났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도 공포감을 얻고 저 또한 그 말을 전달하면서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 시간을 지나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재살이 들어왔을 때 재살이 지난 사람들, 대운 지난 사람들 감옥 갔냐 물어보면 감옥 안 갔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옛 학문이지만 이건 엉터리예요. 재살은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이것을 꾀로 봅니다. 꾀살. 꾀가 많아지는 살이다. 아이디어 살이다, 이게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꾀가 많아진다. 이건 결국 뭐냐, 두 개를 합하면 뭐냐. 또 권고술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를 수옥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꽤 법무 순서가 꽤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요리조리 미꾸라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감옥 가도 제사를 들어온 사람은 오히려 감옥을 안 가고 빠져나오더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사를 들어오면 권모 술수가 있다는 것은 그 10년 동안 자기에게 손해를 보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전부 여기서 만약에 마음심이 자기 중심으로 변하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킵니다.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내가 내 중심으로 살겠다. 희생하고 고생을 하고 쭉 해온 사람이라면 온갖 희생이 되면 이 대운에 들어오면 뭐냐? 마음 변화예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래. 나도 이제는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현명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제살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친구도 자기에게 마음이 거슬리면 다 그냥 배신을 해버립니다. 자버립니다. 아, 내가 왜 저한테 의존해? 내 저한테 이제는 아니야. 차버립니다. 자기에게 이때는 맞지 않은 것을 다 차버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진짜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제사에 해당이 되는 자식이 있다면 제사에 해당이 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반드시 중년과 말년에 오히려 효도를 받고 효를 받고 그 다음에 오히려 출세하는 자식이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검증을 해보니까 많은 부분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띠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 12개 띠가 있겠죠. 사일축생, 배묘미생, 인호술생, 그 다음에 신자진생이 있겠지. 12개 누구든지 해당이 되겠죠. 그럼 가운데 글자만 딱딱 빼버리면 됩니다. 유 다교자에다가 묘자, 묘자, 토끼 묘자. 유는 뭐냐면 다교자를 잡겠죠. 오자는 뭐냐면 오자는 자를 잡겠죠. 좌우상초. 그 다음에 자를 뭐냐?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가운데 글자에서 상충살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사유축에 해당이 된다면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하는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이 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 중에서 토끼띠가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해묘미생에서 돼지, 토끼띠, 양띠 중에서 부모가 자식이 닭띠에 해당이 된다면 이호술생, 호랑이, 말, 개띠 중에서 쥐에 해당이 되는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신자진생에서 원숭이, 쥐띠, 용띠 중에서 말띠에 해당이 되는 자식이 태어났다면 이 자식으로 인해서 거래운, 거래운이라는 건 효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뭔가 그 자식이 나에게 중년 말년에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뭐냐? 이제 아빠와 부모 중에서 아버지 띠와 엄마 띠, 그리고 딸이냐 아들이냐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이건 좀 복잡하고 깊게 들어가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은 뭐냐? 오히려 제살이 감옥 가고 안 좋게 나오고 온갖 좋지 않은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철되어 있는데 반대로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숨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검증해보면 정말 일치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야 제가 좀 전에 했지만 대표 신살이 그 많은 신살 중에서 왜 대표 신살이 있는 건가 거기서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시중에 있는 책자들 거의 다 쓰레기입니다. 다 불태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감옥 가다가 이 제사에서 감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주를 보면 용신이 파괴되거나 형충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미 감옥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시비가 부는 것이지 제사의 기운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감옥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옥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이건 제주제자를 봐야 합니다. 제주제자. 제주를 부리는 살이다. 이렇게 저는 다시 고치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리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그 10년 동안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저리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 자기가 이 10년 동안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해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희생을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희생 안 하려고 해.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사주 구성상 두 번째 대운에서 제사에 해당이 된다면 대운에서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제사에 해당이 된다면 물 그 자식은 무조건 이공계열 쪽으로 보내라. 이공계열 쪽에 탁월할 수가 있다. 그 자식은 연구직으로 갈 수 있다. 능력 발휘한다. 사주팔자에 그냥 원국의 재산 하나 있으면 이것은 아니고 큰일 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사주 원국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감옥 가거나 아니면 얘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구나. 아이디어를 갖고 태어났구나. 얘가 꾀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재산이 들어왔을 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대표 신살,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전부 다 고칠 망신살 같은 경우도 망신살 뻗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망신살 때문에 대부분 좀 돈 버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망신살 때 이렇게 돈 버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월살 같은 경우는 고초살이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 특혜를 받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뭔가 큰 생각지 않은 기운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살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역량을 새롭게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지금 밖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검증이 되지 않은 다 쓰레기 같은 내용들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걸 갖고 배워서 이야기하면 고객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전혀 엉터리 소리를 한다 해서 오히려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얘네들 특성들이 천살 같은 데도 말 하늘에 사는 게 있고 한살. 하늘에 살이니까 굉장히 안 좋겠죠. 아니다는 거죠. 얘 천살이 또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들어오는 것은 먼저 사주에서 대운상으로 두 번째 자녀들이 나면 아이들이 나면 재산이 있는가를 보아라.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할 때 참고해봐라. 그리고 재산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얘는 이제 지 중심제로 자기가 마음껏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옥 가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재산에 의해서 그런 것이라 그 사주를 자세히 보면 분명히 용신이 파괴되거나 형충에서 어떤 작용이 들어왔을 것이다. 검증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재산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라 형충과 용신 파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만큼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재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담받으러 와서 저한테 가장 예를 들어 좀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산 대운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감옥 가고 하니까 자기가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 노래방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 그 이야기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다 걸려도 이 사람은 그 재살 대운이 되면 경찰관이 구워 삼든 어떻게든 아주 요리조리 여량껏 피해가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살 대운이 되니까 저를 또 찾아오겠죠. 왜? 조언을 받으려고 오겠죠.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그래서 재살은 감옥 가는 살이 아니다. 꽤 살이다. 오히려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한번 제사를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